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선일입니다. 오늘은 볼드한 선과 무게감을 가지면서도 가볍고 세련된 미디움 레이어드 컷과 그에 어울리는 자유로운 이미지의 보헤미안 웨이브 스타일링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커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쇄골과 가슴선의 중간 지점으로 웨이트 라인을 형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볼드, 미디움, 레이어드 커트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스타일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델의 경우엔 위쪽 두상이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가르마를 180도로 완전히 꺾어주어 말려주어야 볼륨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머리를 다 말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롤을 사용하여 볼륨이 필요한 곳을 찾아 포인트 드라이를 하겠습니다. 보통의 동양인의 경우엔 후두부 옆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밑쪽에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귀 뒤쪽 네이프의 볼륨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모델과 같이 햄 라인에 볼륨감이 많이 없으실 경우엔 섹션을 사선으로 떠서 앞쪽의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드 라인을 드라이하고 난 뒤 위쪽 가르마 부분이 갈라져 보이지 않게 뒤쪽으로 드라이를 다시 해줍니다. 지금부터 아이롱을 사용하여 스타일링을 시작할 건데요. 백라인은 25인치 아이롱을 사용하여 스타일링을 진행하고 사이드 라인은 22인치의 아이롱을 사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헤미안 스타일의 웨이브의 경우엔 웨이브가 너무 단조롭지 않게 진행해 주셔야 하고 끝머리에 열 처리를 많이 하지 않으셔야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안쪽 방향과 바깥쪽 방향을 번갈아 가며 넣어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웨이브는 두피 가까운 곳 쪽부터 넣어주시고 끝머리는 되도록 열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헤미안 스타일의 웨이브를 연출하실 때는 섹션을 절대 두껍게 뜨지 마시고 가느다란 섹션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웨이브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웨이브를 연출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뿌리 쪽 웨이브를 강하게 넣어주신 뒤 뜸이 다 들기 전 손빗질로 웨이브를 풀어주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연출 가능하십니다. 또한 볼륨이 없는 백사이드 파트의 경우엔 아이롱을 안쪽에서 넣어 뿌리 쪽의 볼륨감을 최대한 넣어줄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두상의 경우엔 아이롱을 아까와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어 볼륨감을 죽여주도록 합니다. 뒤쪽 머리의 스타일을 먼저 완성하신 뒤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할 곳에 포인트만 집어서 웨이브를 연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이드 파트는 22인치 아이롱을 사용하여 연출하겠습니다. 만약 웨이브의 느낌이 너무 단조롭다면 지라시의 느낌을 약간 섞어 다른 느낌을 추가로 연출하도록 합니다. 네이프 파트와 마찬가지로 귀 위쪽은 볼륨이 많이 살지 않는 것이므로 뿌리 쪽을 볼륨 있게 살려주도록 합니다. 탑 섹션의 햄 라인을 연출하실 때에는 볼륨이 살 수 있도록 아이롱을 뿌리 가까이 넣어 뿌리를 먼저 살린 후 웨이브를 연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햄라인 가까운 쪽의 웨이브를 마실 때는 뒷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앞방향으로 웨이브를 말았을 경우 웨이브가 얼굴 안쪽으로 떨어져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볼륨 드라이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탑 섹션에 들어서게 되면 사선으로 섹션을 떠 뿌리 볼륨을 살려주도록 합니다. 지금과 같이 뿌리 쪽을 아이롱으로 넣은 경우엔 충분히 뜸이 들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모든 아이롱의 웨이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탑 포인트의 부분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도록 합니다. 가벼운 타입의 에센스를 손바닥 골고루 묻혀주신 뒤 머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쥐어 올리듯이 세팅해줍니다. 지금까지 볼드, 미디움, 레이어드 커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스타일의 경우엔 어중간한 길이에서 스타일의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머리입니다. 전체적인 무게감은 살려주고 얼굴 라인과 사이드 라인의 볼륨감을 덜어주어 보다 가벼워 보이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